내가 아는 소설가 K 김정환. 얼굴이 하나 있다. 아주 잘생긴 탤런트 노주현 형용이지만 시청률 전략상 미남 위주로 남자 탤런트를 뽑았던 그런 시절, 미남 탤런트의 대표격이었던 그 노주현보다 훨씬 샤프하게 생긴 얼굴. 그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가 웃음이 제 자신을 참지 못하고 일순 웃음의 근육과 웃음의 눈 가장자리 주름과 콧날과 그 옆에 움푹 파인 부분과 실룩이는 입술, 그 모든 것을 웃음의 덩어리로 반죽하면서 아주 동그란, 평면도 입체도 아닌 웃음 자체의 순정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얼굴. 그리고 그 사실이 매우 흡족한 듯 킥킥킥 그러다가 허허허 박자가 일정하게 그리고 호탕하게 유지되면서 대바람에 먼 길을 내달려온 풍모를 펼치는 그런 얼굴. 그때 그는 물론 주석의 여타 좌중도 어김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흔쾌하다. 그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이번에는 매우 편안한 한박 웃음을 머금는다.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K 그를 자주 보거나 드문드문 마주치거나 상관없이 그 웃음이 매우 편재적이라는데 나는 놀라고, 그것이 그의 소설 문학을, 소위 대하 역사 소설조차 20세기 현대 문학이 다른 어떤 경지와 일맥상통케 한다는 것을 다시 놀라움을 깨닫곤 하는 것이다. 절묘한 육담 뒤에 터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긍정하는 위대한 웃음. 그의 소설 문학은 바로 그것을 대하 소설이라는 형식적 규정을 넘어 미학적 본질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평론가와 친한 편이고 잘 나가는 작가인 그도 문학적 평가 면에서는 오해로 인한 외로움의 덫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뜻인가. 대하 소설로 상을 받으면서 좋은 단편을 기대한다는 심사평을 듣고 그가 기분이 몹시 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물론 그가 그런 내색을 한 적은 없지만 나는 그의 문학을 훌륭한 단편 문학과 읽을 만한 대하 소설류로 이분하는 기존의 평단 풍토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화가 났던 것이다. 어쨌거나 환갑 기념 글 모음집이라 출판사 청탁대로 내가 아는 K 선배라는 제목을 턱하니 붙여놓자마자 그의 얼굴, 얼굴의 착한 웃음, 착한 웃음의 모찌떡 같은 동그라미가 공예의 위력을 풍기며 없는 그가 벌써 내 곁을, 내 주변을 매우 일상적인 풍경으로, 푸근함으로, 늘 그랬다는 듯이 감싸안기 시작한다.